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재해 예방 사업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재해 예방 사업 180 지구와 하천 정비 사업 72 지구 등 3개 분야에 3,885억 원을 투입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긴급 정비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응급 복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이 신규 선수 입단식과 함께 올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목포시 직장운동 경기부에 소속된 종목은 축구와 하키, 육상, 복싱 등으로 65명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선수들은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자고 다짐했습니다. 목포시청 축구팀은 지난해 K3 리그 준우승, 하키팀은 전국체전 은메달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예비후보는 오늘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해양대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목포 시민이 배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인천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목포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옳은 해법인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 이어 목포 해양대를 방문해 이 같은 목포 시민들의 우려를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진, 최일곤 예비 후보는 오늘 목포시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후보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후보는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혁신적 도전과 시도 없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도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혁신적인 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 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화물선이 승선원을 초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해경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완도 해경은 사고 당시 화물선에 정원보다 11명이 더 많은 58명이 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사고 선박들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선박 안전법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